됐죠? 네, 지금부터 제6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국회 7월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드디어 제1야당의 참여 속에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고 등원을 확정해서 다행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원내에 들어와서도 예전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을까 걱정도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팔짱만 끼고 비난만 쏟아내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국회에 산적한 민생경제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벌써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 달 만에 발의된 법안이 1,500건이 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 과제를 밀리지 말고 제때에 상임위를 열고 처리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사실 작년 12.16에 고강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시장의 현실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남북 관계가 현재 악화되어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게 쌓아올린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성과 없이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비건 부장관의 방안이 북미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살리는 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곧 지구상의 최장기 정전체제인 한국정전협정 67주년이 다가옵니다. 종전선언은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건 방안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대화 복원이 시급합니다. 우리 정부도 외교 안보 라인을 쇄신해서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보다 대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감한 접근을,
북측은 전향적 태도로 서로 간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북측이 마주 앉을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측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 행정부 내의 보수 강경파와 일본 아베 정부의 방해로 아쉽게 실패했다는 점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북측도 적극 호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32년 전, 1988년 오늘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선언은 북측을 적대의 대상에서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남북한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 경제, 문화 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77선언은 대북 포용 정책의 시초이자 냉전 해체의 대전환기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선 첫 사례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헛소리에 불과한 존 볼턴의 해고록을 붙잡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대북정책이 자신들의 뿌리인 노태우 정부의 77선언과도 괴리되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변화시키며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연 77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진정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정식 전께서 애타게 기다리던 3차 추경이 지난 금요일 처리됐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5조 1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은 경제 국난 극복과 민생 안정,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추경 문의 과정에서 당의 적극적인 요구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청년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 추가 반영, 중소기업 보증 공급 확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예산 보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경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신속한 예산 투입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차 추경이 국민들과 기업들의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현황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당초 목표인 3개월 내 75% 집행 실적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업 유형별 맞춤형 집행 관리로 추경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의 집행 현황 또한 세심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 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당정은 내년도 2021 예산안 편성 준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 첫 단추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당정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에서부터 과감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 구조적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제도약의 발판을 보다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내년 역시 재정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제 부산, 울산, 경남을 시작으로 예산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의 예산 수요와 정책 현안 등을 적극 경청해
이를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국회가 3차 추경에 집중했다면 이번 국회는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생 입법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146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7월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안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5대 입법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사위 체계 잡고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에 직결된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액 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는 세액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월세 거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세법 개정 등과 관련해 당정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 발표된 12.16 대책 및 6.17 대책에 추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퇴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K-방역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학교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7월 국회에 통과시켜 방역 역량을 하루속히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근절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것입니다. 다섯째,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출범 법정 시한이 임박한 공수처 문제 해결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을 서둘러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은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7월 국회 역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일하는 민생국회 실현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정쟁거리를 앞세울 정도로 한가한 시기가 아닙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으고 대안과 정책을 통해 건설적으로 경쟁하는 생산적 국회 만들기에 협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관석 정책위원장에 반갑습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국면이고 또 코로나 국난 극복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의 과제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3개월 만에 4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60명대를 기록하고 신규 확진자 숫자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여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7, 8월 여름 휴가철이 겹쳐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감염자 숫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정지인구와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되는 것이 최근 추세여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방역규칙 위반 시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상황에 맞게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 개개인이 더욱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경계심이 매우 느슨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감염의 기간이 길어지고 일상화된 탓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틈새, 손가락만한 한 구멍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쌓은 K-방역의 댐이 개개인의 방심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방역이 민생이고 방역이 경제이며 방역이 안보라는 것을 유념하여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강화와 수칙 엄수에 심의식 재무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승래 선임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선임부대표 조승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코로나 국난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국난 극복 상황실을 발족했습니다. 지난 2일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제가 상황실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방역보건의료 TF, 민생일자리 TF, 입법예산 TF 구성을 다 마쳤습니다. 방역보건의료 TF는 보건복지의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팀장을, 신형현 의원이 간사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민생일자리 TF는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팀장을, 이동주 의원이 간사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입법예산 TF는 원내 선임부대표인 전재수 의원이 팀장을, 김영배 원내 부대표가 간사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우선 첫 일정으로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상황실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 백신 개발 현장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이번 주 10일입니다. 10일 오후 3시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연구소, 연구센터를 방문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의 당면한 어려움과 함께 본질적인 규제 요인, 또 현장의 어려움들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주에 35조 1천억 규모의 3차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당면한 위기를 재정적 측면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와 입법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감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재난발생시 금융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귀국한 학생 교직원의 등교를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등 10대 입법과제를 정리했습니다.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촉구합니다. 비록 추경에는 동참을 못했지만 이 입법 과정에는 동참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입법 과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실을 가동해서 예산과 입법을 통해 방역과 우리 경제에 튼튼한 방파제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용민.